자, 가운데로 오시겠습니다. 야, 아니 키가 더 자란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컸었나? 쭈꾸미 많이 먹어가지고. 쭈꾸미 너무 좋아해요. 이제 골목식당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XXO란 신곡을 들고 나온 덤덤 소미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네. 사실 저희 나이가 되면 요게 이게 안 붙여지거든요. 이거 어렵죠? 네네.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돼, 안 돼. 야, 요즘 뭐 전소미 열풍입니다, 지금. 예, 예. 그야말로 야 국민센터에서 이제는 뭐 솔로 가수로. 근데 쭈꾸미하고 뭔 상관이야? 쭈꾸미 좋아해? 쭈꾸미 진짜 좋아하고 저는 이제 노량진에 혼자 가요. 아, 노량진을요? 네, 혼자 밤에 가서. 밤에 가서? 그 쭈꾸미 철일 때 샤브샤브 안에 알 차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혼자서 이렇게 먹고 집에 오고 그랬었어요. 야, 쭈꾸미가 제철이 봄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을도 있어요. 지금 가을 제철이고 그먹이가 끝난 지금이 굉장히 제철이에요. 근데 지금은 알 차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넘어가서 봄 되면 봄에 이제 쭈꾸미가 이렇게 하고 있는 쭈꾸미들이지. 알이 있어서 무거워서 그때는 알이 있는 쭈꾸미. 그건 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쭈꾸미 볶아가지고 어떻게 뭐 양념을 좀 맵게 합니까? 아니면 좀 전 조금 맵게 하는 편이에요. 맵게. 매운 거. 칼칼하게. 매콤한 거 잘 먹습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전 김에 꼭 싸 먹어요. 김에? 네. 이유가? 꼭 그냥 그래야 해요. 저한테는 그냥 공식이에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생김. 네, 맞아요. 생김. 그래, 아는구나. 네. 진짜로요? 인정받은 느낌이에요. 다음 순서 여기 와. 그리고 이제 책임감을 좀 가지셔야 되는 게 그 이 집이 주꾸미집으로 사실 원래 샤브샤브집이었거든요. 주꾸미집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대표님이 오늘 마지막 날 가시기 전에 전소미 전문가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체크해가지고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뭐 다 이제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맛이 괜찮다 하면 요거 한번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면 두 개를 올려도 돼. 알겠어.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좋아. 예. 오늘 뭐 누가 같이 오신 분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회사에 그 빈스라는 가수 오빠가 있는데요. 굉장히 되실까요? 저보다 더. 머리 스타일도 쭈꾸미예요. 진짜요? 진짜 될 것 같아요. 궁금하다. 쭈꾸미 볶음을 먹으러 간다 그래서 쭈꾸미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거? 맞나봐. 맞나봐. 우리가 먹을 것은 어딘가? 여기다, 메뉴판. 소고기 풍덩, 소고기 샤브, 만두 전골, 월남쌈 피자, 쭈꾸미 볶음, 응? 대박인데? 이걸 다 파는 거야, 지금? 아니야, 지금 이제 쭈꾸미만 하시는 거 같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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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첫 손님으로 먹으러 왔어요. 네네네. 네, 대표님께서 보내셔가지고. 네. 편한 쪽에 앉으시면 되세요. 한번 그냥 쓱 먹으러 왔습니다. 네. 쓱 먹으러 왔어요. 내가. 네. 맛있겠지? 배고파? 배고프지. 메뉴는 지금 한 가지 단일 메뉴인데 그거 쭈꾸미로 드릴까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번 진짜 말씀을 드려야 돼. Face to face. After we eat, we have to give them advice. 근데 너 맛평가 잘하잖아. 나 맛평가 잘하지. 근데 사장님들한테 한 적은 처음이지. 우와. 다 떨려. 그러게 다 떨리네. 여기 물만 안 튀게 잘. 오빠 여기 물 튀어요. 알았어.
볶음 실력이 네. 얼마나 또. 자, 주꾸미 볶음 어떻게 하나 한번 볼까요? 한번 섞어줘요. 됐어요, 놔둬요. 탁탁한 불 붙잖아요. 그때 막 프라이팬인가 뭐가 했잖아요. 하지 말고 불 붙으면 놔둬요. 잘한다. 그렇지. 저렇게 누르면서 해야 돼. 예, 예. 아내분이. 스냅도 좋아졌네. 예, 뭘 좀 터득하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양념이 조금 골고루 좀 섞이게 불도 한번 좀 넣어주는 거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야,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우선 호흡탕 먼저. 호흡탕. 잠시만요. 생김이에요? 네네, 새댁김이에요. 지금 사인 보냈어요. 벌써 사인 보냈어? 또 김 나왔다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우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어보자. 이거 무슨 소스예요? 네, 요거는 네. 마요네즈 소스인데 안에 천사채가 이제 들어있어서 요거 싸 드실 때 같이 넣어 드시거나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드시면 맛있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드시면 맛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삼이. 그리고 깻잎이랑 김하고 같이 싸 드시면 무쌈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차곡차곡 같이 싸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먹어볼까 우리? 그래. 오케이. 아, 떨리나. 난 그냥 일단. 응. 생각보다 많이 맵다. 응. 시작부터. 그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 3종 세트 쌈을 한번 만들어 나도 먹고. 궁금해. 나도 궁금해. 오빠는 안에 마요 넣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넣어야지. 아, 일단 김이랑 쭈꾸미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조합이라서. 아, 그래? 이게 있는 것만으로도 좀 합격이지. 김은 손으로. 그러자. 그렇게 먹었을 때. 이렇게는 몇 번 많이 먹어봤거든, 작업실에서도. 나도. 대박. 근데 매운 게 처음엔 싹 맵고 계속 맵진 않은 것 같아. 되게 기분 좋게 매운 느낌? 맞아. 조금 맛있어. 불맛이 세. 더 퐁퐁치 느낌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보통 나는 이렇게 싸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그렇지, 김 싸서 제대로 먹네. 어때? 너가 좋아하는 그 맛이야? 근데 확실히 밥이랑 비비니까 덜 짠 더 맛있어. 그래,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아니, 들기름 향 나는 시래기밥에 저 불에 불맛 확 들어간 쭈꾸미 묻혀갖고 볶아 부벼갖고 김 싸서. 콩나물. 우리 뭐 회사가 우리 굶기나?
왜 이렇게 먹어? 아니, 넌 다이어트를 했잖아. 난 다이어트를 했고, 오빠 뭘 했지? 나? 어, 오빠 뭐 했어? 나, 일. 그래. 호흡도 줄일 거야.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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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밥을 참. 또 맛있을 수 있는 비법 있지? 그래서 쭈꾸미랑 같이 싸서 김만 먹어도 맛있거든. 그치. 난 됐다. 나는 밥에 비벼 먹을 때도 살짝 마요네즈 넣어야 될 것 같아. 오! 빈스도 쌍따봉이 올라왔어요. 야, 일단 쌍따봉이 올라왔어요. 예, 예. 걱정 마세요.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어요. 되게 괜찮으신 것 같아서. 너무 맛있어요, 진짜. 또 먹어봐야지. 홍합 진짜 신선한 것 같은데? 뭐라고? 홍합 진짜 신선한 것 같은데? 맛있는데? 너무 홍합 안 좋아해? 진짜. 홍합 좀 먹어봐. 알았어, 알았어. 쌤은 그렇게 먹어? 쌤께서 열심히 만들면 돼요. 다 먹고 가야지. 뭐. 우리 퇴식하니까. 어.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보람차시죠? 네.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네. 정말 근데 모든 분들이 저희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불맛. 불맛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네. 파이팅. 네.